총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부처인 낙동강 벨트에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데 이어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덕 신공항 부지를 찾았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했습니다. 재임 시절인 2021년 가덕 신공항 건설특별법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둔 행보라는 분석입니다. 강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0년 16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를 포기하고 출마했다 떨어진 곳이기도 합니다. 부산 발전을 함께 도모해 보고자 이 부산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종로를 버리고! 문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민주당 후보 지원에 힘을 실었습니다. 오히려 그 낙선이 적주에 맞선 바보 노무현 그런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얻으면서 그것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신항 7부두 개장차 부산을 방문해 사전투표를 강서구에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강서구 근린공원에서 식목일 행사를 열고 유아숲 체험원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 명지 근린공원처럼 주변에 10살 미만의 아이들이 많은 곳에 아이들을 위한 숲을 많이 조성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과 같은 곳에서 사전투표를 하는 등 낙동강 벨트 강서가 정치의 한복판에 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4월 10일 우리 국민들이 표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몸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명지에 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도 지난 주말 강서를 시작으로 낙동강 벨트 다섯 곳을 돌며 막바지 표밭을 다졌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에서 정권 심판을 강조하며 투표를 호소했고 국민의힘 선대위는 투원 유세를 하며 내일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선거를 이틀 앞두고 여야 후보 간 고소고발도 이어지는 등 막바지 선거가 과열 양상도 띄고 있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윤영석 후보는 유감의 뜻을 밝혔지만 문 전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 조치에 나섰습니다. 주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세차를 타고 양산 평산마을을 돌던 국민의힘 윤영석 후보가 한 유튜버와 마주칩니다. 유튜버가 다가오자 들고 있던 마이크를 내리더니 불끈 쥔 주먹을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유튜버가 따지자 나온 발언입니다. 마침 지나가길래 좀 이때 집회하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그 소리가 끝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등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도를 넘어선 막말이라며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없습니다. 조폭 세계에서나 어울릴 발언을 이 엄중한 시기와 자리에서 내뱉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합니다. 윤영석 후보 캠프에서는 윤 후보가 한 말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본인이 결국 SNS를 통해 발언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협박하거나 위해를 할 의도는 없었다며 국민의 목소리로 들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성역이 아니라며 민주당 후보 선거 지원에 대해 국가 원로로서 중용의 자세를 지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법적 조치 검토에 나선 가운데 총선 이틀 앞에 불거진 막말 논란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주목됩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동래구는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여야 후보 모두 교육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원가가 밀집한 사직동을 끼고 있어 교육열이 높은 도시로 꼽히는 동래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정책이 눈에 띕니다. 후보들로부터 교육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습니다. 민간기업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성현 후보는 지역 밀착형 스킨십을 강점으로 꼽습니다.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과 함께 동네의 문제를 해결해온 사람, 동네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 더불어민주당 동래구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성현입니다. 박성현 후보는 거점 도서관 3곳, 특색 도서관 2곳을 만들어 집 앞 10분 도서관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동래구를 집 앞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장영실 과학도서관을 비롯한 도서관들을 건립하고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온 가족이 도서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명품 교육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국민의힘 중앙당 총무국장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국민의힘 서지영 후보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일머리를 강조합니다. 동네가 키운 준비된 일꾼, 국민의힘 기호 2번 서지영 후보입니다. 동네가 명품 교육도시답게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과학교육특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 후보는 동래구를 미래과학교육특구로 만들고 해양자연사 박물관을 어린이과학관으로 변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의 1번 공약은 미래과학교육특구를 만든다는 구상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자연사 박물관을 어린이과학관으로 구성하고 또 어린이 사이언스 파크를 만들고 또 SWAI 거점 교육센터를 유치하는 현장교육 전문가를 자처하며 개혁신당 후보로 출마한 이재웅 후보는 제3지대 표심 공약에 나섰습니다. 원동 IC역에서 온천장역과 총 4km 구간을 전기, 저소음, 관광 온천촌 모노레일을 통해서 침체된 동네 지역 경제 활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보수세가 강했던 동래구는 최근 사직동과 온천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표심도 크게 요동치고 있어 여야 후보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에 자율주행버스 도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범지구에 지정된 뒤 최근 기본 설계를 마치고 이르면 다음 달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인데요. 대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황보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11월 국토부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를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범지구를 만들어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특례를 준 겁니다. 시범지구에 지정된 도로는 관광단지 일대를 연결하는 6개 도로로 4.75km 구간입니다. 내년까지 2년치 예산 94억 원을 확보해 최근 기본 설계 용역을 마쳤습니다. 부산시는 이곳 오시리아역부터 롯데월드, 아난티호텔까지를 거치는 순환 코스로 자율운행버스 넉대를 운행할 계획인데 KNN 취재 결과 최종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 사업 계획을 이번 주 안에 조달청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입찰까지 끝나면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에 아마 사전 규격이 올라갈 거라서 한 달 정도 공고 올리고 하면은 5월 말이나 한 6월 초쯤 되면은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요. 기업이 어떤 걸 제안해 오느냐에 따라서 좀 변경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안을 좀 받아보고.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관련 기술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입찰 참여 예정 기업 관계자는 현재 5곳 정도의 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1년 6개월 동안 관련 인프라를 구축한 뒤 내년 말부터 자율주행 버스 운행에 나서게 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카이가 개발한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군 최초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탑재한 위성으로 기상에 관계없이 24시간 촬영이 가능해 정보 수집 능력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이 소식은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5, 4, 3, 2, 1. 카이가 개발한 우리 군 정찰 위성 2호기가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위성 2호기는 스페이스 X사의 발사체에 실려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발사한 정찰 위성 1호기에 이어 두 번째 정찰 위성입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위성이던 1호기와 달리 2호기는 국내 최초로 SAR, 즉 고성능 영상 레이더가 탑재됐습니다. 일반 카메라처럼 촬영하는 위성 1호기는 선명한 이미지를 확보할 수 있지만 날씨에 영향을 받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2호기는 기상이나 밤낮에 상관없이 24시간 전천후 촬영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의 정찰 능력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위성 개발 능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위성 1호기는 한반도를 하루에 두 차례 정도 촬영할 수 있지만
2호기는 하루 4차례에서 6차례 정도 촬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사청과 카이 등은 내년까지 정찰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할 예정입니다. 북한 전 지역을 일일 수십회 감시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카이는 KF-21과 적외도 통신위성이 융합된 차세대 공중전투체계를 선보이고 위성과 항공 패키지 수출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 완연한 봄을 맞아 야구와 축구 등 스포츠 직관을 즐기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요즘은 구장마다 평범한 좌석보단 프리미엄 좌석들이 인기라고 합니다. 조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가 맛있게 익어가는 이곳, 식당이 아닌 바로 야구장입니다. 창원 NC파크에 마련된 바베큐 존인데 직장이나 친구, 가족 등 모임 장소로 인기입니다. 날씨도 좋고 모쪼록 친구들이랑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구도 재밌게 보고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야구장 좌석에 비행기처럼 TV 모니터가 들어있습니다. 야구장 직관은 물론 야구 중계까지 함께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좌석입니다. 외야는 좌석이 아닌 아예 잔디밭이라 돗자리를 깔고 나들이 온 야구 팬도 많습니다. 일단은 뷰가 너무 좋고요. 앉아서 먹기도 편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대화하면서 응원할 수 있어서 조금 편한 것 같아요. 포수 그물망 뒤로 관중들이 앉아 있습니다.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가 마련한 G라운드석입니다. 그라운드 한켠에 중축했는데 선수단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깝습니다. 경기 끝나면 그라운드를 직접 나가볼 수도 있어 15만 원의 비싼 가격에도 매진 1순위입니다. 바로 포수 뒤에 앉아있어갖고 바로 현장감 이런 게 잘 느껴지고 전망도 좋고 좋습니다. 축구장에도 고급 좌석이 대세입니다. 부산 아이파크 홈구장인 이곳 사직아시아드 주경기장은 육상 트랙 등으로 좌석 거리가 멀어서 생동감 있게 즐기기 힘들었는데요. 지금은 아예 이렇게 트랙 위에 가변석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축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장과의 거리는 고작 5m. 여기에 홈팬들이 서서 응원하는 스탠딩석까지 마련해서 응원 열기가 뜨겁습니다. 축구 전용 구장을 사용하는 구단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프리미엄 좌석 같은 경우에는 팬들이 선호하는 좌석이며 전경기 매진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가 이제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고급화 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 부산 수정동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에는 부산 부곡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60대 운전자가 다치고 소방 추산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엔 진주시 수정동 중앙시장의 2층 상가에서 불이 나 약 3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부동산 대출을 해주겠다며 휴대전화 명의 개통을 유도한 뒤 단말기와 유심은 처분해 버리고 기계값과 요금은 명의자에게 떠넘겨버린 혐의로 47살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주로 급전이 필요했던 피해자 319명에게 접근해 부동산 대출이 가능하다며 휴대전화 896대의 개통을 유도한 뒤 기계와 유심은 팔아치워버리는 수법으로 15억 8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발생한 부산 영주 고가교 침하가 북한 지하차도 공사 과정에서 고가도로 교각 지지 말뚝을 절단해 발생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북한 지하차도 공사를 위해 고가도로 교각을 지지하는 말뚝 7개를 모두 절단했고 이에 앞서 하중 분산을 위한 보강 공사를 했지만 일부 단차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와 시공사는 추가 침하나 붕괴 우려는 없다며 지속적인 계측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국민은행이 부산국제장애인인권영화제 개최와 장애인자립생활대학, 장애인진로취업박람회 등 지역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억 5천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넥센 월성문화재단과 KNM문화재단은 진주 지역 학생과 학교에 1억 3,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진주외고와 반성중학교 등 학생들에게 모두 6,200만 원의 장학금이 전달됐고, 진주 지역 초중고 7곳에는 7천만 원의 학교 발전 기금이 전달됐습니다. 포근하지만 하늘 표정은 잔뜩 흐린 하루였는데요. 오늘 밤 부산에는 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고 내일 새벽까지 경남 곳곳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또 부산과 거제를 중심으로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휘몰아치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낮 동안 2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5월 초순만큼 따뜻했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떨어지면서 평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는데요. 내일 부산의 한낮 기온은 16도, 미량은 18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전국적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부 내륙 지역에는 빗방울이 흩날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9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중부 경남 지역의 낮 기온은 창원과 함안이 18도, 거제는 17도에 그치겠습니다. 김해와 양산의 한낮 기온은 1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되면서 물결이 4m 안팎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동해안으로는 강한 너울까지 유입되겠습니다. 선거일인 모레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나날이 더 포근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